아, 요진 학생은 뭐 원하는 대학교가 좀 있어요? 스카이 중에서는 서울대보다는 고려대가 좋고. 학생이 잘 뽑혔네. 고려대 이름부터 근본이 있고. 아, 연재 근본이 없다. 근본이 없어.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10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뭔가요? 마라탕으로 하고 인생 네컷 하면은 끝. 좀 지났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미인 사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 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온 곳은 말이죠. 미인의 컨텐츠 헬스터디의 이 메인 후원사인 설탭의 본사에 왔습니다. 야. 넘버원 스카이가의 설탭의 과일쌤을 뽑는 시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자, 설탭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이 태블릿으로 진행하는 1:1 과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우리 스카이쌤들의 맞춤형 학습 플랜 제공은 물론 그들의 입시 노하우까지 직접 전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업에 필요한 최신 아이패드 펜슬은 물론 에어팟 맥스까지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생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우후! 야. 좋아요. 저는 지금 설탭 과외를 듣고 있는데 더 많은 과목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번 인터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설탭에서 영어랑 수학을 배우고 있고 혼자서는 꾸준히 못하는 걸 설탭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자 계속해서 설탭 과외를 듣고 있습니다. 자, 설탭쌤이 되기 위해서는 총 5단계의 꼼꼼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데요.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과외 신청서를 기반으로 매칭을 해주는데 자, 이에 대한 만족도가 97%나 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3%는 어떻게 하죠? 걱정 마십시오. 학생들이 만족을 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재매칭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업계 1위 설탭과 함께하는 오늘 선생님 과외 면접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의 설태 과외 선생님 선발 면접관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A조, B조 나눠서 A조에 이제 세 분의 선생님 지원자분들 대기하고 있고 B조에도 세 명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첫 번째 신효진 학생이 A조 세 명 중에 한 분을 선발해서 최종 선생님으로 이제 매칭이 되게 됩니다. 신효진 학생의 과외 신청서부터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면접 한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가 조금 잘해주고 싶다. 야, 2등급이잖아. 모의고사는 2등급인데 내신이 좀 많이 낮아서 이런 거 좀 암기가 부족한데? 제 생각엔 좀 강압적으로 들어온 선생님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습니다. 주로 무슨 책 읽었어? 보통 어우 천장. 아 좋아. 한자니까. 자연계열이고 공학적었고요. 세부교로 카운을 적었어요. 승무원되고 싶나요? 아니요. 조종사. 파일럿. 조종사 꿈은 어떻게 꾸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 집에 누워가지고 비행기를 딱 바라봤는데 아 이거다 하고 가슴이 울려가지고 그 정도였다고? 아닙니다. 야망이 좀 있네. 공부 계획 조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학습 플랜을 잘 못 짜는 편이에요? 잘 못 짜요. 플래너 좀 씁니까? 한 번도 안 썼어. 작게 포스트잇으로라도. 아니요. 본인이 공부할 때 부족한 점 보니까 의지와 집중력. 게임 좋아하니? 네. 무슨 게임해? 피파. 현재 얼마 했어? 한 40 정도. 40만 했다고? 예. 엄마는 몰라가지고. 수업 방식은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친구 같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반말 따고 싶어요? 아니요. 친구 같다는 게 어떤 측면일까? 부드럽고 친절한. 본인이 이끌어줄 때 너무 강압적인 것보다는 그래도 좀 부드럽게. A조 면접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A조 첫 번째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좀 읽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신소재 공학과에 재학 중인 이탁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비대면 과외 플랫폼의 선두주자 격인 설탭에서 과외 학생을 구인하고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설탭이 비대면 과외 서비스인 건 알고 있을 테고요. 요진 학생은 뭐 원하는 대학교가 좀 있어요? 스카이 중에서는 서울대보다는 고려대가 좋고. 학생이 잘 뽑혔네. 고려대 이름부터 근본이 있고. 아, 연대가 근본이 없다. 근본이 없어. 아, 연대가 근본이 없다. 근데 설탭이 이제 무한 매칭 서비스가 있단 말이야. 연세대학교 선생님이 이제 발탁이 되면 계속 돌립니다. 돌리죠. 학생을 과외할 때 난 좀 이런 스타일인 것 같다. 좀 어떤 스타일이세요? 저는 학생의 간절함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학생분이 어떻게 해야지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좀 많이 연구를 해서 학생분이 간절한 만큼 선순환이 될 수 있게끔. 학생은 모두 간절합니다. 학생들이 간절하지 않다면 가르칠 수 없습니까? 행동으로 간절함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간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 마이너스 5점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왜 본인의 과외 수업을 들어야 합니까? 제가 몇 없는 현역으로 정시로 연세대를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수생이 아닌 고3의 시선에서 학습 플랜을 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역으로 지금 정시로 연대로 오셨다 했잖아요. 네. 고대 왜 안 썼죠? 고대를 왜 쓰죠? 아, 요즘 수업 시간에 사실은 이제 공부하다가 학생이 좀 집중이 안 되거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느닷없이 첫사랑을 얘기해달라. 어떻게 반응할 수 있나요? 좀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 일단 삼각함수랑 무슨 연관이 되어서 삼각함수의 곡선 모양이 좀 하트가 비슷하니까 뭐 어떻게든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표정 좀... 어떤 수업하고 또 연계를 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조금 괜찮은 부분이지 않을까? 두 번째 실전 수업 테스트를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 아이패드가 있을 겁니다. 실제 과외하듯이 이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문제 보면은 민우야, 2차 함수 fx는 x-k의 제곱, 그 다음에 k는 양수라고 적혀있는데 이렇게 미지수가 뜬 함수에서는 미지수가 뭐예요? 미지부터 가볼까? 미지랑 수에 대한 합성어잖아. 알지 못하는 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미지수가 뭐냐고 묻는 거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첫사랑설 풀어줄까? 첫사랑설? 자, 여기까지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없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합격입니다. 아! 농담입니다. 아, 언론 홍보 영상 그 이주연 씨. 수업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어떤 본인만의 좀 무기나 방법이 있을까요? 제 장점이 사람들과 굉장히 빨리 친해진다는 건데, 그래서 과외 학생들에게 부담스럽지 않고 천천히 친구처럼 다가가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우리 또 아까 친구처럼 좀 다가온 선생님을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뭐 투명 중에 어떤 것 같아요? 투명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학생이 수업 듣다가 졸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사실 지금 숨기고 있지만 발성이 되게 좋거든요. 친구야! 친구야! 이런 식으로 깨울 수 있지 않을까요? 10대 친구들을 이제 보통 상대를 하게 되실 텐데 요즘 10대들은 뭐에 환장하나요? SNS 아닐까요? 학생들이 막 잘해달라고 해줘요? 제 학생은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못 참지 않나요? 못 참아요. 아, 좋습니다. 오늘 이제 실전 테스트 저희 간단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학생한테 문제를 읽게 하거든요. 단식 px에 대하여 x-2px-x제곱을 이해하면서 읽어야지.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될 게 뭐야? 너 알아? 아니요. 너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 뭐라 어떻게 보일 거야 이거.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실제로 받아본다면 좀 어떨 것 같아요? 가장 이상적인 표본. 아, A조 마지막 지원자입니다. 나와주세요. 고려대학교입니다. 고려대학교 좋아. 선배야? 신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연세대 아니고 고려대인 통계학과 20학 분의자 중인 박주환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리 스타일이 좀 그 짧은 헤어라인인데 전역한 지 얼마나 됐죠?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요즘 유행하는 뭐 춤이나 노래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요? 스모크 챌린지가 일단 홍박사 챌린지가 좀... 그거 뭐 첫마디 가능해요? 홍박사님을 아세요?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그럼 간단한 좀 상황극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래 민우야. 저는 한국 최고의 조종사가 될 거예요. 될 거야 우리 민우는.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사실 미래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 하지만 너가 그걸 생각하는 순간 너가 조종사가 된 가능세계는 존재. 너가 그 멀티버스의 주인공이구나. 과일의 차이는? 네, 어떤 수업 준비하시죠? 코멘트까지는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국어를 준비를 해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과학 지문인데 이 과학 지문이 왜 어려울까부터 얘기를 좀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과학 지문을 왜 어려워할까? 낯설어요. 그렇죠, 낯설어. 낯설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인 어색함이 드는 거야.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과학, 기술, 경제 같은 이 지문들은 개념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 개념들이 내가 미안해. 널 졸리겠구나. 너가 이 수업을 잘 듣는다면 내가 첫사랑 이야기를 해줄 거야. 그게 안 궁금해요. 마지막 사랑은 안 궁금해, 그러면? 박주환 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꼭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 대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명 있잖아. 내 생각이 얘는 아니야. 조금 뺀질거리는 느낌이 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명이거든, 사실은. 학교도 좋은데
어때? 종합적으로 볼 수도 있고 괜찮지? 좋습니다. 아, A조의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1등이 되면 애플 펜슬을 본인 직접 전달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합격자를 공개합니다. 가주세요. 일단 뭐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의 능력을 높게 봐준 우리 학생분께 이 감사함을 돌리고 싶고요. 사정상 능력이 안 되는 선생님까지 보게 한 점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철탭은 저 같은 좋은 능력의 선생님들도 많이 있다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네,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A조도 마치고 B조 선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B조 철탭 과외쌤 선발 한번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이솔 학생의 과외 수업 신청서 먼저 브리핑을 하고 본격적인 면접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교육학과, 스포츠재활학과, 물리치료학과 뚜렷한 공통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내신이 평균 몇 등급이죠? 4. 괜찮아요. 4 정도면 막바지 열심히 해서 이제 한 인성을 좀 노려보는 이런 느낌 목표로 하고 있죠? 아니, 그럼요. 아, 모의사 몇 등급이에요? 본인이 공부할 때 부족한 점 보니까 공부법, 흥미, 동기부여라고 했어요. 사실상 흥미와 동기부여는 누구나 부족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공부법이에요. 특히나 어떤 거면 공부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본인이 좋은 건 뭐냐면 흥미 명확하다는 거. 네. 이런 학생들이 많이 없어요. 이건 굉장한 그 강점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좀 잘 살려야 되고 과외쌤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를. 꼼꼼하고 체계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꼼꼼하고 체계적이고 하나하나 씹어 먹어줄 수 있는 전형적인 이유식걸. 본인하고 정말 잘 맞는 그 과목에다 흥미를까지도 높여줄 수 있는 과외쌤이 필요하기 때문에 B조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정이솔 학생을 위한 과외쌤 선발을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생님 나와주세요. 간단 좀 자기소개 가능할까요? 저는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재학 중인 김수연이고 아까 이유식 얘기하셨을 때 되게 반가웠던 게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잘 가르쳐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전반적으로 웃는 상이에요. 아, 네. 좋습니다. 학생이 기분이 많이 과외 경험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항상 과외를 했었고 항상 국어를 가르쳤고 제가 성적 향상을 좀 짧은 기간 내에 이뤄낸 케이스여가지고 다양한 학생들한테 어필이 되기 때문에 5, 6등급에서 한 2, 3등급까지 성적 향상을 경험한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잘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학생이 기분이 많이 오늘 안 좋아요. 본인만의 기분을 풀어줄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금쪽이의 고민 상담소 시작되기 때문에 고민 상담을 한번 가장 큰 고민 성적이 안 나오는데 공부가 하기 너무 싫어요. 전후관계가 잘못된 거라 공부를 그럼 하다 보면 성적이 오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좀 그럼 우리 이소리가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지 말자 이 선생님.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생을 서울대로 불러서 학교 투어를 해줍니다. 오, 그냥 무료로?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그 학교 학식을 먹게 해줍니다. 학식? 그러면 학생들이 그때부터 열심히 하더라고요. 2조 두 번째 선생님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좀 나와주세요.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서 일단 뭐 자기소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도 아니고요, 연세대도 아니고요, 고려대도 아닙니다.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다니고 있는 조중이라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스카이과외지만 사실은 지금은 카이스트, 포스테 그리고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까지 모두 또 신청을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듣자마자 바로 왔습니다. 잘 오셨어요. 전적대가 어디시죠? 연세대를 다녔다 왔기 때문에 전 여자친구 같은 느낌이랄까요? 좋아요. 오늘 이제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기초부터 차근차근 과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성적을 이렇게 폭발적으로 향상시키는 부분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거죠. 학생 보고 지금 육수하라는 얘기입니까? 지금의 결과를 따져보면 하면 당연히 안 되긴 하지만 조중희 씨? 네. 현역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 10대, 20대 초반을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10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뭔가요? 마라탕으로 하고 인생 네컷 하면은 끝.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솔 학생은 마라탕하고 인생 내 컷 좋아해요? 좀 지났어. 인생 내 컷보다는 포토이즘, 뭐 하루필름, 포토그레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다 비슷해요. 오늘 준비해 주신 수업 있나요? 네, 9월 모의고사가 또 최근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좋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을 해주거든요. 아, 반응이요? 일단 문제를 쳐다봤을 때 어느 단원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문제 상을 보면 삼각함수 도형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삼각함수 도형에서 뭐를 배웠는지를 떠올려 보면 사인 법칙, 코사인 선생님, 법칙. 선생님, 네. 호출설 풀어주세요. 아, 그거는 너무 대장정이기 때문에 대장정이요?
아무래도 중희 씨 같은 경우가 현재도 최상위권 실력을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하셨기 때문에 말하는 어떤 톤 앤 매너는 좋지만 하위권 학생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뭔가 템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직 좀 링크가 부족하지 않나. 하나 어필. 예, 네. 학생이 이제 물리치료 쪽을 좀 원한다라고 했는데 한의학과에서 추나요법이라고 사람 목을 꺾는 걸 합니다. 제가 미리 실습 해드리겠습니다. 아, 조종희 씨?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 면접자, 마지막 우리 지원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미학과 이공학번 김소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력서에 또 이분은 노수로 적혀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영경제도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저의 꿈을 쫓아서 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야, 꿈이 뭐죠? 네, 근데 버려졌어요. 아, 이게 학생들에게 꿈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네, 좀 전달 줄 수 있으니까 절대 과일쌤으로 좀 지원하게 된 동기 중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강사를 했었는데 독학재수 담임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과외생 누적 50명 그리고 저기 서초의 국어학원까지 강사로 일해보면서 너무 많은 학생들을 만났어요.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제 인생에서 얻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런 학생들을 전국에서 찾고 싶다 이런 일념하에 이번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조중희 씨 진부하지 않나? 밖에서 어떤 비난을 한다든가 네, 그런 건 좀 자제를 좀. 학생 혹시 뭐 하고 싶은 질문 있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예뻐질 수 있죠? 어머어머 근데 거울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학생들의 드립을 요즘 말로 그런 것도 좀 잘 받을 수 있는 능력은 갖추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될 것 같은데요. 공부를 하기 싫은 학생들이 요즘 많잖아요. 공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학생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대학에 와서 잘생긴 남자들? 잘생긴 남자 만나봤나요? 김서정 씨? 끝나고 뭐예요? 재미를 원하는 그냥 공부 동 근데 만약에 좀 더 진지한 얘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가 지금 하는 이 공부가 앞으로 너의 명함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친구들의 눈빛이 바뀝니다. 인사 문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A, B, C 각각을 못 알아보는 거야. A는요 갑하고 을이 다 O, O여야 될까? 둘 중에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까? 다 O, O예요. O, O죠. 기억을 보면 사물에서 이와 기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가? 라고 물어봐요. 이와 기는 뭐냐면 영혼과 몸 같은 거야. 이 소리 죽으면 어디가? 무덤? 천국이라고 대답하지 않은 건 영혼을 믿지 않는 거거든. 그쵸? 사람한테 영혼과 몸이 있다면 이와 기도 그런 관계야. 근데 사물에 그릇이랑 영혼이 같이 없을 수가 있어? 분리될 수가 없겠지? 그래서 기억은 오오예요. 대박. 일단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비유를 들어서 고리타분할 수 있는 내용을 학생 수준에 잘 맞춰서 진행을 해주면 굉장히 좀 높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면접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외쌤 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나이 차이 너무 많이 나. 그럼 좀 문제가 좀... 이건 안 하는 게 나. 네. 자, 정이솔 학생이 뽑은 최종 과외쌤은요? 맛있는 거 사먹을까요, 같이? 마라탕으로 가자, 마라탕. 조중희 씨, 자제를 좀 부탁드리고. 자, B조 정이솔 학생이 뽑은 최종 과외쌤은 김소정 선생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A조, B조 오늘 설탭 과외쌤 면접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두 학생들 좀 간단히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설탭의 새로운 선생님들 면접 과정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신기했고 지금 현재도 설탭에 매우 만족하면서 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설탭 만족을 하고 선생님들과 잘 맞는지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설탭에 현재 계속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면접 과정에 직접 참여를 하게 되니까 더욱 흥미로웠고 저 지금 수업하고 있는 쌤한테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저 나왔는데 한번 영상 봐주시고 썰은 제가 수업 시간에 꼭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 댓글도 과외쌤님도 달아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이렇게 좀 저녁이 다 지나도록 선생님 정말 신중하게 저희가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오늘 면접처럼 말이죠. 아주 꼼꼼하게 뽑은 검증된 선생님들만을 선정해서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칭을 시켜주는 설탭! 자 그럼 이번 2학기는 설탭에서 만나요. 안녕!